오늘 소개할 여행지는 오사카 동쪽 교토 남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귀국 전 짧은 오전 일정으로 킨테츠 나라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출구로 나오시면 동대사 건립의 주역인 행기스님의 동상이 보입니다. 동대사 사슴공원으로 가기 위해 히가시무키 상점가로 들어갑니다. 일본 전통 찹쌀떡인 오하기가 보이네요. 보타모치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의 쌀이떡인데 찹쌀떡에 팥고물을 묻혀놓은 것입니다. 아케이드를 벗어나면 나카타니도 중국당이 보입니다. 이곳은 일본 전통 찹쌀떡을 전문적으로 파는 곳입니다. 파당금이 있는 인절미와 비슷한 맛인데 한 번은 꼭 드셔볼 만합니다. 나카타니도가 있는 이 거리가 바로 산조거리입니다. 나라공원의 초입인 사루사와 이케, 즉 사루사와 연못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연못의 모습에 흠뻑 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쿠후지, 흥복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흥복사의 팔각으로 된 남원당은 내부의 국보인 가마쿠라 관음상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흥국사 중금당으로 입장료를 내면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볼 수 있습니다. 흥국사의 대표적인 조형물인 흥국사 5층 탑입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벌써부터 사슴들이 보이네요. 669년에 세워진 흥복사는 후지와라 씨가 그의 아내의 병 회복을 기원하여 지어진 절입니다. 동대사 도다이지로 가는 길이 바로 소위 사슴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슴들을 만나게 됩니다. 먹이를 먹기 위해 인사를 하는 것이 재미있고 전부 다 순한 편입니다. 한번 먹을 것을 주면 벌떼같이 달라드는데 손바닥을 보여줘야 비로소 포기를 합니다. 사슴이 먹이달라고 인사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인사만 받다 보니 너무 미안해서 빵을 몇 개 뜯어주었습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 이렇게 무섭게 달려들고 손바닥을 보여주어야 비로소 떠납니다. 이 지역부터 동대사까지는 사슴을 질릴 정도로 보게 되니 사슴에 너무 시간 뺏기진 말아주세요. 동대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히무로 신사입니다. 이곳은 얼음을 보관했던 곳으로 얼음의 수호신을 모신 곳입니다. 매년 5월 1일에는 헌빙제가 열리며 많은 인파로 인기가 높은 장소입니다. 이곳은 각종 꽃으로 유명하고 특히 처진 사쿠라꽃, 즉 수양 벚나무가 멋집니다.
나라 공원의 면적은 꽤 넓어서 보이시는 순환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동대사 안내 표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갑니다. 동대사의 남대문입니다. 이곳 앞마당에도 꽃사슴들이 많이 보입니다. 국보인 남대문은 거대한 2층 목조 사원문으로 두 개의 수호상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국보인 계단당입니다. 동대사에는 대불전을 포함하여 총 7개의 국보가 있습니다. 입장료가 600엔이지만 나라까지 와서 동대사 대불을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동대사 대불전입니다. 동대사, 도다이지는 일본 남도 7대사의 하나로 8세기에 지어졌습니다. 키 약 15m, 얼굴만 오전 3m, 그 유명한 동대사 대불입니다. 무게는 총 500톤이나 되며 불상 뒤편의 광배의 지름은 28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 비로자나불의 제작은 신라 도래인인 헹기스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양쪽에 협시불이 위치하고 있는데 왼손을 들고 있는 것이 허공장보살입니다. 참고로 대불전 맞은편 뒤편 기둥에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구멍 크기가 대불상 콧구멍과 같아 통과하면 운이 좋아지니 나오실 때 한번 체험해 보세요. 대불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면 오른손을 들고 있는 여의륜 관음 협시보살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분변 나무 기둥을 통과 못했지만 대신 양초를 켜고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제 사슴들은 조금 지겨워지네요. 계속 같이 있으니 냄새도 약간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슴들이 다 순하고 자유롭게 논일 수 있어 애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단, 이곳에서 사슴은 어디에나 다 있으니 일부러 시간 내서 찾으러 갈 필요까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슴 먹이인 센베이 과자를 여기서 200엔 주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나라공원의 순환버스인 구루토버스입니다. 티켓 및 지도는 관광센터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나라는 하루 정도 시간을 내어서 가스카 타이샤까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킨테츠 나라역 헹기스님 옆에 개를 업고 있는 할머니가 인상적이네요. 짧은 반나절 나라 여행 소개를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도 좋은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